25장입니다. 제왈유 여자 여수인이 위난양년이 근지즉 불손하고 원지즉 원인이라. 자소인은 역위 복예하이냐라. 분자지여 신첩에 장일이지하고 자이흉지즉 무이자지 환의라. 이거 참 설명하기 어려운 자리예요. 제왈 유 여자 여 소인이 위 난양냐니. 오직 세상에서 오직 여자와 소인배들은 위 난양. 그들을 기르기가 참으로 어렵다 이거죠. 어려우니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근지즉 불순하고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불손해. 겸손하지 못하고. 지금 말하면 이제 겨울로고 이제 자꾸 막 그런다 이거죠. 원지즉 원인이라. 조금만 멀리하게 되면 또 원망을 해요. 이게 참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자리예요. 그래서 이 말의 골자는 뭐냐면 불악이 엄이라는 말이에요. 네 글자요. 불악, 안이불자, 악하락자, 그러면서 엄할엄자, 어조사 이자요. 불악이 엄이라. 그렇다고 해서 딱 매정하여 끊으면 원망을 들어요. 또 가까이 하다 보면 그 타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악하지 않게 하면서도 엄하게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나에 있어요. 나. 내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그 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차는 차 소인은 역위 복예하이냐라. 여기서 말한 소인은 누구냐면 이게 옛날 말하면 그 하인들을 뒀잖아요. 그 하인들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그 하인들이 조금만 잘해주면 주인대감에 그 말을 믿고서 타고 넘어가서 지가 대장처럼 한단 말이죠. 그다음 조금 멀리하면 주인대감이 나를 미워하니까 그런 맘 먹는단 말이죠.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요거를 현대판 내 입장에서 바꿔서 풀이를 하게 되면 내가 데리고 있는 밑에 직원들이 전부 하인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조금만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해주면 나를 타고 넘어도 그거고 내가 엄하게 하면 나를 또 미워하고 아까처럼 저기에서 말한 하류의 선상을 당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답이 뭐냐? 바로 불악이 엄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문장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답이 거기 제시되어 있어요. 군자 지어 신첩에 군자가 신은 자기가 밑, 자기가 부리고 있는 밑에 사람들로 보시면 돼요. 신하라든지 첩, 본 부인이야. 어떻게 이게 그렇게 할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학하고 이거 논어맹자 하면은 을에 그냥 여인네들을 그냥 깔아 뭉개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1대1로 했어요. 절대로 1대1이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결혼하는 것을 육례를 갖춰서 했을 때는 반드시 서로 존댓말을 쓰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정말로 FM으로 배운 이 유학이에요. 그런데 첩이 있잖아요. 이 첩은 뭐죠? 첩은 여기서 말할 때 첩이라고 썼지만 실제로 궁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궁중을 생각해 보면 궁중에도 법궤가 있잖아요. 그죠? 임금이 살아가는 본 부인이 있고, 또, 뭐, 거기에 또,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거기에 또, 첩으로 또 그냥, 궁녀들 중에서 지 마음에 드는 놈, 어차피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조금만 예뻐해 주면, 어떻게 있어요? 대단하지요? 그 궁중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바람은 뭐죠? 임금의 사랑을 받는 거지요. 말이 사랑이지, 임금의 씨앗을 받아서 새끼를 낳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 짓을 다 해서라도 본처를 능가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임금이 한눈 팔아가지고 그런 사람들 정을 조금 더 깊이 줬다? 그럼 바로 나오는 말이 뭐죠? 얼른 자식을 잉태해서 그 자식을 태자로 삼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 여유국지나 뭐 삼국지나 모든 사건들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실 때 여자와 소인은 참 기르기가 어렵다. 기르기 어렵다는 건 사실은 대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군자가 신하와 첩에 있어서 장이이지. 장자는 엄할 장자지요. 엄중하게 그들 앞에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자이흉지. 사랑으로서 그들을 길러줘야 돼. 엄하게 매설차게 끊기만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죽어요. 총 맞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보듬어 주는 것도 필요한 거죠. 이두 가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두 가지를 하게 되면 무이자지 화나 이두 가지 폐단은 또 없어질 것이다. 그 근지즉 불손하고 원지즉 원망을 사는 그런 일이 없어질 거다.